제가 외부에서 와서 제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연못에 적절한 작업을 할까를 고민하다가 진검다리라는 서정적인 어떤 이미지와 경계선이라는 경계선 사이라는 제목처럼 문이라는 즉 외지에서 제주도로 왔을 때 그 경계선의 이미지를 차용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. 그리고 반대편에는 제주의 돌담을 설정을 해서 제주에서 잠시 쉬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관조하거나 또는 그 풍경 속에서 이 작품에 의미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의도들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해서 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.